네, 흔히 베이비시터로 부르는 위탁모가 두 살 아기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사건, 지난해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 위탁모가 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서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. 정다은 기자입니다. 위탁모가 돌보던 두 살 여자아이가 갑자기 뇌사에 빠졌습니다. 병원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위탁모 39살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15개월 된 문모양이 설사를 한다는 이유로 굶기는가 하면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경련 증세를 보인 문양은 32시간이나 방치된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김 씨는 당시 또 다른 6개월 영아의 입을 막고 욕조에 빠뜨리고 18개월 아이는 뜨거운 물에 밀어넣어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.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. 아동학대 치사죄의 일반 양형 기준 최대치인 7년보다 10년이나 더 무거운 중형을 내린 겁니다. 재판부는 김 씨가 아이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고 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를 하고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해자 가족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SBS 정다은입니다.